서울의 활기 넘치는 구로구 중심. 우뚝 솟은 건물과 분주한 거리 한가운데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기대감이 윙윙거리는 레디슨 호텔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은 TVN 주말 드라마 졸업 제작 발표의 장소입니다. 안판석 감독과 주연 배우 정여원, 미아준이 참석해 방 안은 설렘으로 떠들썩하다. 박경화 작가가 앙상블을 완성한다. 안판석 작가의 노련한 연출과 박경화 작가의 솜씨로 탄생한 졸업은 평범한 로맨스가 아닌 로맨스의 영역을 개척한다. 자정의 만남과 감미로운 세레나데의 세계를 파고드는 스타 강사 서혜진, 정요원 분과 대담한 초보 강사 이준호, 위에서 탄생한 에싹트는 애정을 그린다. 하준, 안판석은 숨을 죽이며 이 색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회상한다. 단순한 말로 우리 여행의 본질을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향수에 젖은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소설에서 탄생한 전통적인 서사와 달리 우리의 이야기는 창조적 탐구의 설물과 흐름 속에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굴복과 반복의 순간이 있었고 어느 날 혼란 속에서 명문 학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노련한 강사 서혜진 역을 맡은 정여원은 존경심을 품고 자신의 캐릭터를 반성한다. 14년 경력의 강사로서 서혜진 선생님은 책임감은 물론 탁월함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처음에는 준호를 학문적 지도를 구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얽히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짜증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음모로 변해 흥미진진한 여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아 발견. 씩씩한 이준호 역을 맡은 미아준은 그의 안목을 더한다. 준호는 자신감과 순진함이 혼합된 젊음의 전형을 구현합니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혜진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사랑과 교육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외적인 허세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불안감과 씨름하며 그의 성격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졸업이 단순한 멜로드라마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장르의 관습을 무시하고 로맨스, 코미디, 사실주의 요소를 내러티브 테피스트리에 매끄럽게 엮어냅니다. 안판석 작가는 진부한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역학 캐릭터. 스토리라인에는 활력이 넘치며 시청자들이 우리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강조한다. 정여원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빛은 열정으로 빛난다. 실제로 졸업은 전통적인 멜로드라마의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입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무수한 복잡성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우리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공연의 진정성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위아주는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의 심정을 전했다. 핵심적으로 졸업은 선물입니다.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시청자들이 이 여정에 참여하여 진실성이 스토리텔링과 만났을 때 펼쳐지는 마법을 직접 목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작 발표회가 마무리되면서 졸업 출연진과 제작진은 기대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열정,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매혹적인 드라마에 막이 오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